싸웠는지 서로 노려보고 있는 친구와 도라에몽.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실망했다면서 나가버리는데요. 도라에몽도 잔뜩 화난 채로 뭐 저런 놈이 있냐면서 여태껏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용서 못한다며 아이템을 꺼내는데 이 무시무시한 도구로 친구를 마음껏 괴롭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다며 아이템을 내버려 두고 미래로 가는데요. 그때 친구가 들어와서 괴롭히는 약? 이라고 하면서 이걸 마셔서 도라에몽을 괴롭히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마셨냐면서 깜짝 놀라는 도라에몽. 그건 네가 마시는 게 아니라 괴롭힐 상대에게 먹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마시면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구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식겁하는 친구. 그리고 언제 싸웠냐는 듯이 도라에몽에게 살려달라고 징징대는데 하지만 도라에몽은 마음대로 먹은 네 잘못이라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곤 친구를 남겨두고 미래로 가버리죠. 그 후로 친구는 왠지 모르게 엄마에게 혼나고 하필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해놔서 나갈 수도 없고 대나무 헬리콥터로 나왔지만 눈앞에서 풍선이 터져서 추락하고 나무에 걸리지만 하필이면 그 밑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고 나무가 흔들리는 바람에 불 위로 추락하고 이슬이 보러 가다가 맨홀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이 악마의 괴롭힘의 약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 걸까요? 바퀴벌레 때문에 소리 지르며 친구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엄마. 확실하게 없애야겠다며 바퀴벌레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는데 가기 귀찮아서 싫다면서 서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라에몽은 좋은 생각이 났는지 아이템을 꺼내는데요. 마이크 부분에 대고 집합하라고 말하는 도라에몽. 그러자 바퀴벌레들이 명령을 듣고 방으로 모이고 도라에몽은 바퀴벌레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대신에 식사와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바퀴벌레는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론 걷기 힘들 것 같다는 바퀴벌레들에게 도라에몽은 바퀴벌레 커버라는 인형 모양 아이템을 주는데요. 이 안에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죠. 바퀴벌레는 심부름을 나가고 친구는 신기해하는데요. 기계에서 방사능을 뿜어서 진화시킨 원리라고 하네요. 심부름도 빨리 다녀오고 엄마의 쓰레기 버리라는 명령도 수행하고 아빠의 신문도 가져다 주는데 아빠는 귀여운 로봇이라며 좋아합니다. 일을 다 마친 후 먹이는 한 개만 주면 된다면서 너무 많이 주면 커져버린다고 하는 도라에몽. 다음날 아침 또 지각한 친구는 바퀴벌레에게 학교까지 업어다 달라고 하고 바퀴벌레는 작아서 무리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먹이를 많이 먹으면 커지냐고 물으면서 네 알이나 주는데요. 순식간에 자라더니 학교에 무사히 데려다 주죠. 바퀴벌레들은 시비 거는 퉁퉁이한테서 친구를 지켜주고 친구는 신나서 바퀴벌레들에게 먹이를 마구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버리게 되죠. 잠깐 미래에 다녀온 도라에몽은 그 사이 친구가 벌인 일에 황당해하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져서 부피를 감당 못하고 뜯어지는 커버. 커버가 뜯어지면 수십만 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요. 친구네 집은 바퀴벌레에게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모형 배를 만들고 있는 비실이와 퉁퉁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나도 도와줄까? 하면서 묻는데요. 네가 도와줬다간 배가 가라앉을걸? 이라고 말하는 퉁퉁이. 그리곤 비웃는데 친구는 이슬이에게 저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자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도라에몽에게 부탁하러 가는 친구. 하지만 도라에몽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직접 만들라고 하면서 그리고 2층에 있는 기계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친구는 도라에몽 말 무시하고 바로 기계를 만지러 가는데요. 방 안에 떡하니 있는 거대한 기계. 그리고 마치 읽어달라는 듯이 놓여있는 기계 설명문. 설명문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당신의 손으로 귀여운 아기를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인간과 똑같으며 당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주저없이 인간을 만들 생각에 신난 친구. 그때 미래백화점에서 물건을 회수하러 사람이 오지만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살펴보는데요. 지방은 비누 1개, 철분은 못 1개, 이는 성량 100개, 탄소는 연필 450개. 거기에 석회 한 컵과 유황과 마그네슘 조금, 그리고 1.8리터의 물이 필요하네요. 다른 건 다 모으고 연필 450개는 못 모아서 이슬이에게 부탁하러 가는데요. 우리 둘이서 엄청난 걸 만들자고 하는 친구. 뭘 만들 거냐는 이슬이의 질문에 아기라고 대답합니다. 이슬이의 반응을 보니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모양이네요. 결국 용돈을 탈탈 털어서 재료를 다 모은 친구는 재료를 기계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는데요. 사람의 모양을 띄기 시작하고 애들에게 자랑하러 가다가 도라에몽과 부딪힙니다. 도라에몽은 백화점 직원이 물건을 가지러 왔었냐고 묻고 친구는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도라에몽은 다행이라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기계로 만든 인간은 돌연변이가 돼서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져서 큰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그제야 그 기계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실토하고 급하게 뛰어가 보지만 이미 늦었죠. 도라에몽이 기계를 부수려고 하지만 염력을 쓰는 돌연변이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돌연변이 아기는 친구에게 우유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집에 놀러온 이슬이를 마음대로 조종하기까지 하고요. 과연 친구는 이 돌연변이를 제압하고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